안녕하세요.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. 여러분, 펌프질 해보셨나요? 저는 결혼하고 시골에 살았거든요. 그래서 그 동네에 또 우리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. 처음에 재밌죠? 근데 펌프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중물이잖아요. 여러분 다 아시죠? 아무리 깊은 물줄기가 땅 속에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오래된 펌프는 사실 그 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옆에 한 바가지에 물 퍼서 그 물을 마중물을 넣어서 그 다음에 그 마중물을 이용해서 이 깊은 속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잖아요. 자, 이 사업에서 다른 사업과 참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. 일반 회사는 이제 취직을 하면 상사가 계시죠. 또뭐 알바생들 뭐 어디에 또 일하러 가면은 거기 고용주가 있죠. 그런데 이 사업은 상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. 고용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이 사업은 시작하는 나와 나를 이 사업에 안내한 스폰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스폰서라는 이 역할은 상당히 독특한 역할이거든요. 나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. 또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상사도 아닙니다. 그러면 이 스폰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? 저는 이 스폰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사실 처음 시작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런데 이 스폰서가 이제 새로 시작하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자, 무엇을 하는 거냐고요? 자, 이분에게 필요한 첫 고객. 또 이분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멤버가 되기 원하는 그첫 멤버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겁니다. 그랬을 때이 시작하신 분은 아, 나에게도 고객이 생겼네. 어머, 나에게도 멤버가 드디어 생겼구나라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바로 이 사업에서 이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. 이 느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, 그 다음에 두 번째 멤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. 또 굉장히 소심한 분의 경우는 이 스폰서가 이두 번째 고객과 두 번째 멤버까지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 좋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처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느낌을 주는 역할, 이걸 저는 이 사업의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. 마중물까지 해주시면 좋은데, 이분의 일을 전부 내가 도맡아서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치죠.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. 이분의 고객을 내가 다 만들어줘야 되고, 이분의 제품을 내가 다 판매를 해줘야 되고, 이분의 팀을 내가 다 구축해야 된다면, 여러분은 곧 힘이 들어지고, 곧 지쳐버릴 겁니다. 제 멘토이신 짐 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3명을 업지 말고, 100명을 도와줘라. 여러분, 애기 업어보셨죠? 1명 업을 수 있어요. 그러나 2명까지는 억지로 업을 수 있다 치더라도 3명을 업으면 여러분 곧 지쳐버릴 겁니다. 도저히 3명의 아이를 업고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도 할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스폰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지 내가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일을 다 도맡아서 하라는 그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할수 있어야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스스로 그땅 깊숙이에 있는 그큰 물줄기를 콸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일이거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그분의 일은 그분의 사업입니다. 내 일과 그분의 일은 사실 각자의 일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정말 지혜로운 스폰서라면 마중물의 역할은 확실히 해주시되 그 이상의 일은 그분 스스로가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기다려주시고 좀 참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스폰서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분에게 이 비즈니스를 권했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큰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것이 또이 사업의 매력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모든 걸다 해주지 말고 그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. 이것이 올바른 스폰서의 역할입니다. 결국은 균형을 잡는 겁니다.
처음에 누가 시작했을 때 그냥 몰라라 내팽개쳐 버리면 그분은 섭섭하죠. 또 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그분을 도와서 첫 고객, 두 번째 고객, 또첫 멤버, 두 번째 멤버까지는 열심히 도와주시면서 그 느낌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중물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분이 감을 잡았을 때는 좀 멀리 떨어져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이 균형을 잡는 것,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스폰서링을 현명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의 주제, 마중물 스폰서링이었습니다.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